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거북인데요, 바로 오네이트 우드 터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육지 거북이도 아니고 수생 거북이도 아닌 바로 반수생 거북입니다. 자, 습지에서 살고요,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바닥재를 코코피트나 바크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굉장히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생김새가 굉장히 이뻐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꺼내봅시다. 자, 우선은 배딱지가 굉장히 색깔이 이쁘고 얼굴에도 문양이 있는데 이게 매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와, 약간 붉은 거북이 같이. 오, 이거 보세요. 앞발에 이렇게 지금 무늬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예요. 사육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강추하고요. 사이즈는 성체가 됐을 때 손바닥보다 좀 더 커지는데요, 어쨌거나 성체가 돼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애완동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영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기포기 같은 거 하나 간단하게 해놓고요, 이렇게 조명을 하나만 쬐놔도 집에서 길를 때 굉장히 분위기가 나고요. 얘네들은 먹이 주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채소도 먹고 육식도 하는데, 육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감마로스, 이 저렴하고 영양가 좋은 이 감마로스를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거북이 사료도 먹는데, 자, 거북이 사료는 가성비 좋은 바로 막기차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감마로스랑 막기차를 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잘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집에 건새우 많은데 먹여도 되나요 하시는데, 자, 감마로스랑 그거랑 달라요. 왜냐면 감마로스는 염분을 어느 정도 뺀 거기 때문에 감마로스를 주셔야 됩니다. 자, 야, 먹어봐. 자, 얘들아, 먹어봐라. 자, 물속에도 한번 줘볼게요. 야, 야, 야. 우와, 너무 많이 넣었다. 자, 한번 먹어보시오. 허차. 오, 먹는다, 먹는다. 자, 넣자마자 반응 보이죠? 얘들아, 물에 들어가보자. 밥을 먹어보자. 오, 이것처럼 저기 물속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잘 먹네요. 아까는 육지에 있는 친구들도 잘 먹었었는데, 오호. 자, 너네도 배딱지가 빨갛니? 궁금하다. 너도 이쁘네. 자, 가격도 착하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집에서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사육 방법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육 환경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코넛 은신처는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뺐는데, 코코넛 은신처를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요, 애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네,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이런 은신처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광욕 같은 건 당연히 해주면 좋고요, UVB 등 같은 거 설치 한번 해주시고, 먹이는 과일이랑 감마로스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식지는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 나라에 서식을 하고요. 자, 성체가 됐을 때 손바닥보다 조금 커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암수 한 쌍 있을 때는 알도 낳는데 번식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한 이런 거북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